오늘이 6월 22일인지 23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날씨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어제가 33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도 31도. 텃밭 농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으시잖아요. 근데 텃밭 농사의 대표 작물이 쌈거리죠. 쌈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마토도 있을 거고요. 가지도 있고 아욱도 있고 호박도 있고 뭐 텃밭이 좀 넓으면은 뭐 고추, 고구마 여러 가지를 심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자주 그래도 이제 실속 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쌈거리잖아요. 이 쌈거리가 하우스에서 재배된 거 있잖아요. 상업용으로. 좀, 뭐라 그럴까. 특징이 없죠. 특별히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좀 질겨지고 쓴맛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쌈거리는 어떻게 재배된 게 가장 맛있냐면요. 방근을 해서 재배된 애들이요. 상당히 그 향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식감, 육질도 좋고, 감칠맛도 있고,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아 방그늘이 우리 밭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서부터 재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그늘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토마토죠. 토마토 밑에다가 씨를 뿌려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모종을 심어도 좋아요. 자, 이게 토마토가 있고 토마토가 이제 방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위에서 보면 토마토 밭이에요. 이게 다 토마토죠. 토마토만 거의 보일 거예요. 그런데 자 밑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은 자 토마토 밑에 이렇게 보면은 자 쌈거리들이 있습니다. 쌈거리. 쌈거리들이 아주 연하고 부드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 방그늘에서 자라지 않 재배하지 않은 쌈거리를 이제 뜯어다가 집에 가서 먹어보면은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이 그렇게 뭐쏙 즐겨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방그늘에서 키운 이 쌈을 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 양이요. 먹는 양이 3배 이상. 3배가 뭡니까? 막 매일 먹어도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습니다. 일단 연하고 부드럽고 살살 녹아요. 자, 이렇게 토마토 밑에 이 쌈거리는요. 지금 일부 보면은 벌써 이 꽃을 얘네들이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대를 올린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못 먹죠, 거의. 근데 이렇게 키우면요. 앞으로 한 달은 더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토마토 밑에 심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가지 있죠? 가지 밑에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토종상추는요. 놀이끼리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아주 맛있습니다. 연하고 너무 빨갛게 돼도 안 되고 너무 청색이래도 안 되고 요 정도가 아주 맛있어요. 그런 거. 네, 가지 밑에서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양반아 아니 가지 수확량이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기껏 떨어져 봤자 10% 그러니까 100%를 수확했다고 하면은 90% 이상 수확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수확량의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이게 부드러운 이 쌈이 있는데 위에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근데 당신 밭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작년, 늦가을에 뿌린 가시, 우리가 이제 봄에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겉절이 해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꽃이 피면 유채꽃하고 비슷해갖고 아주 예쁘고, 이제 씨를 맺었네, 이렇게. 이 갓 사이에 뭐가 자랍니까, 여기? 고추들이 자라고 있죠, 고추. 고추는 제가, 풋고추는 안 심고요. 청양고추하고, 우리 먹을 거. 청양고추하고 오이고추, 이런 거. 자, 오이고추가 뭐, 저렇게 먹음직스럽게 지금 달려있죠?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여기에도 뭐, 들깨잎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밭에 이게 뭐냐. 이 풀이 있어요, 여기 풀. 명아주죠, 명아주. 명아주들이 왜 있어? 여기 개똥쑥도 있고, 옆에 아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옥이 깨끗한가요? 아니면 벌레들이 뜯어서 지저분한가요? 상당히 깨끗하죠? 약을 쳤을까요? 눈꽃만큼도 약은 치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약도 안 치고 여기 얘네들이 없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뻥뻥 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구멍이 하나 났죠. 이런 식으로. 자, 아옥은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다 채취해서 먹고 얼마 안 남았는데. 벌레들이 좋아하는 그런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체. 명아주. 제가 이제 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먹는다 그러대요. 이 명아주를. 얘네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또, 뭐를 좋아하냐면, 이 개똥쑥도 좋아합니다. 벌레들이 엄청나게 달라들었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없다. 그럼 일로 달라듭니다. 여기. 아옥 쪽으로. 자, 고추 쪽으로도 달려들어요. 이 고추 있죠. 고추 쪽으로도 달라듭니다. 근데 얘네들이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 풀들이. 요 개똥쑥 벌레 엄청나죠? 다 뜯어먹었고 이렇게 막 구멍이 뻥뻥 났죠, 이렇게. 자, 농약 대신에 얘네들을 심어놓은 겁니다. 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 옆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자, 이쪽으로 달라들고, 진짜 보호해야 될 그런 작물에는 달라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들깨들도 깨끗하고. 자, 이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얘네들이 뭐를 좋아하는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를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약을 치기도 해요. 무슨 약이냐면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칩니다. 배추나 무 이런 작물을 키울 때는 이제 또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서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풀들을 이용해 가지고 벌레들을 유인해 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먹으려고 하는 이 작물은 깨끗하게. 사실 여기 토마토도 있지만은, 여기 토마토, 이 토마토도 얘네들이 유인을 안 해주면요. 이 구멍을 뻥뻥 냅니다. 여기 구멍을 뻥뻥 내요, 토마토도. 토마토도 이게, 지금 이런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들어요. 요런 벌레들, 이거, 요런 거. 이게 무당벌레 비슷한 애들, 또 무당벌레도 엄청나게 달라듭니다. 여기 산이라 나서. 자, 깨끗하죠, 근데. 엄청나게 깨끗해요. 자, 보세요. 구멍이 하나 없어. 농약은 전혀, 단 0.1%도 안 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가지도 저런 유인하는 풀들이 없으면은
이 가지도 엄청나게 달라듭니다. 자, 깨끗하잖아요, 입이. 그렇죠? 자, 얼마나 깨끗합니까요? 깨끗해, 구멍 하나 없어요. 약 전혀 안 쳤는데도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20년 가깝게 이 텃밭 농사를 치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